세상에서 나를 멍하니 보는 넌 내가 아냐. 좋은 듯한 거 something on my head. 이대로 도망치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저 멀리. 난 누구 I don't know who I am. Who you 왜 날 찾아놓은 구원인 걸까. Who you 내게도 나와 같은 아픔인 걸까. 머리뿌리 솟아 But I love it. 넌 내 왕관이 되지. 두근대는 감각 심장은 대혼란 But I love it. 비로소 완벽해진 우리 둘이잖아. 외로운 멈춰라 마소리 소리 멈춰라 마 소리소리 괴로운 멈춰라 마 소리소리 괴로운 멈춰라 마 소리소리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라는 아니 풀네임을 외우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예, 그 풀 아 까먹었잖아요.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네. 불러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진짜 프로그램 이름처럼 리무진 서비스네요. 아 너무 아. 너무 이게 진짜 웰컴 받는 기분이구나. 네, 아 또 이렇게 엄청난 아티스트가 내 눈앞에서 우리 노래를 커버한다. 아, 이거 이거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기분. 아 형용까지 감사합니다. 아 엄청난 아티스트 아닙니다. 태연 씨가 생각하는 투바투만의 음악 컬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 투바투만의 컬러요? 예.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저희 팀의 음악 색깔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뭐 힙합, 팝, 락 뭐 다 가리지 않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 안에서 내용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처음에 데뷔곡 가사를 받았을 때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제목을 먼저 얘기해줬어요.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라고 그 저희 팀의 다른 친구가 먼저 녹음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고 그리고 제일 인상 깊은 구절이 뭔데 하니까 머리에 뿔이 솟아래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스에 들어가고 나서 알았는데 그런 특이한 가사면서도 그 특이한 소재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쓴다는 게 또 특징인 것 같아요. 그 특이함이 점점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특이하지 않음, 투바투스러움으로 좀 물들어지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아티스트들의 어떤 소소한 재미죠. 그렇죠. 그렇죠. 나도 처음에 어색했던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안 어색해하게 되는 그 광경. 네. 없는 형용사인데 이게 투바투스럽다라는 말이 생기는 것부터가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생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찰리 푸스의 LA 걸스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취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LA라고 생각하고 LA. only room for you in my world
dancing with these LA girls. Baby, LA girls. Messing with these LA girls. Baby, LA girls. Here we go, messing with these LA. One, two, three, talk to me like. Yeah! 아 진짜 가만히 부르시는데도 그 섹시함이 너무 많이 묻어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시기 전에 LA로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본 적도 없는 미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괜히 옛날 생각나고 뭔지 아시죠? 그리고 투바투라는 팀 내에서 네. 이제 고음역대를 맡고 계신데 네. 평소에 목 관리를 혹시 좀 어떻게 하세요? 아무래도 고음역대를 맡으신 분들은 네. 발성이 아무리 좀 성대가 안 다치는 발성을 연마했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심지어 몇 번은 되게 성대에 무리가 가는 어쩔 수 없이 녹음할 때는 약간 그런 조금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노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조금 했었는데 좀 타고나게 목은 건강한 것 같아갖고 아~ 그 약간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말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은 나이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네. 저랑 비슷하네요. 네. 나이 믿고 이제 일단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그러면서 좀 좋은 연주들을 보여주도록 하죠.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투바투 이전에 네. 더 한참 어릴 때 방송 데뷔를 하셨다 들었어요. 이게 꼭 아이돌 가수 외에도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네. 경력 하나만으로. 왜 아이돌이 되신 거예요? 뭔가 저도 어렸을 때라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아역 모델들 막 CF에 뭐 나오고 하는 그런 소소한 약간 그런 키드였습니다. 늘 보여주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는 막 마술사가 하고 싶었고 상관은 없지만 뭔가 대중 앞에서 어쨌든 현혹시키고 매료되게 하는 거는 네.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서 음악은 원래도 좋아했고 근데 그 와중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돼갖고 오디션을 보고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 하면서 한 번도 재미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제일 행복하죠. 태연 씨의 다음 선곡은 어떤 곡인가요? 다음 선곡은 이제 네이든 사익스의 Over and Over Again 이라는 노래인데 오. 이제 그 노래를 제가 연습생 때 16살? 15살? 그때쯤에 녹음을 처음 받았어요. 이제 그 녹음을 바로 데뷔하고 나서 올렸었거든요. 그때 저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팬분들에서 의미가 있을 것 그죠, 같아서 맞아. 그래서 그 날것에 그거대로 올렸는데 라이브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네,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팬분들께 한번 제대로 선물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I'm with you, I lose track of time. When I'm without you, you're stuck on my mind. Be all the need till the day that I die. I love you over and over again. So don't ever think I need more. I've got the one to live for. No one else will do, and I'm telling you. Just put your heart in my hand. Promise it won't get broken. Never forget this moment. It will stay brand new. Cause I love you over and over again. Oh, oh, oh. 제가 팬이라면은 뭔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습생 때 불렀던 거다 앳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팬분들께 그리고 난 이렇게 성장했다 하면서 다시 불러드릴 때 이렇게 결창을 하면은 제 팬이라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팬분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K-POP 중에서는 좋아하는 노래가 없으실까요? 아이돌이라는 이 꿈이 처음 생긴 거는 사실 샤이니 선배님들 데뷔했을 때 그 누난 너무 예뻐를 처음에 딱 그 뮤비를 보고 그 딱 그 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꿈 리스트에 딱 추가됐어요. 아 나도 아이돌 하고 싶다 하고 그래서 샤이니 선배님들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샤이니 선배님들의 혹시 지금 살짝만 들려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한번 커버를 했었는데 네. 연말 무대로 누난 너무 예뻐 그 노래를 아, 재연을 했었는데 네. 누난 너무 예뻐서 남자들을 가만 안 둬.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 사실 알고 있어. 이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누난 너무 예뻐 미쳐. Re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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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핥혀 고쳐. Make up, shake up, break up. 오,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샤이니 선배님들의 느낌을 카피를 많이 했다 들었어요. 네. 근데 딱 샤이니 선배님들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딱 느껴지네요. 제가 항상 커버를 할 때 신경을 쓰는 게 무조건 똑같이 하자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그 개인이 가진 고유의 색 때문에 절대 저는 똑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갖고 똑같이 하려고 할수록 그거는 퀄리티에 대한 보장이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이 노래도 처음에 저희가 딱 커버 무대를 준비한 거였어갖고 엄청 많이 보고 최대한 그때의 느낌을 잘 재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네. 태연 씨도 곡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곡을 씁니다. 그럼 태연 씨가 쓴 가사나 혹은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불러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선수 치겠습니다. 제가 사비를 그래도 사비가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Look back 꿈만 같은 너와 나의 시간 영원히 모아 Until we shine in again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요. 아, 저 이 노래 들어봤어요. 또 팬덤 이름이 모아여서 그래서 모아. 영원히 모아 오 리무진 서비스의 하이라이트죠. 듀엣 서비스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어떤 곡으로 듀엣을 펼쳐볼까요? 10,000 Hours, 만 시간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릴 겁니다. 예. 이 노래를 가장 기대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 멘붕 아닌 사람이랑 듀엣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오. 갑자기 긴장되네, 그럼. 공식적인 데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보시죠.
10,000 hours and 10,000 more. Always that's what it takes to learn this sweethe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love you. To your Mr. Fro, did you grow up on? Did you get your middle name from your grandma? When you think about you forever now, do you think of me? When you close your eyes, tell me what are you dreaming? Everything I wanna know it all. I spent 10,000 hours and 10,000 more. Oh, if that's what it takes to learn this sweet ou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love you. I'm gonna love you. Ooh, once the good and the bad, everything in between. Oh no, I spent 10,000 hours and 10,000 more. Oh, if it's that it takes to learn the sweet art of yours. And I might never get there, but I'm gonna try. If it's 10,000 hours or the rest of my life, I'm gonna love you.저희 리무진 서비스 출연해보신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아, 처음에는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홀로 나오는 게 일단 그룹인 입장에서 되게 낯설었고, 애정하고 또 많이 노력을 기울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자리다 보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스튜디오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잘 진행해 주셔서 그렇게 노래 부를 때는 떨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